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이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SAT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의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막 $49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 더 사서 이제 한 $90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투자공간 3차 세미나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장구 사장님 너무 뭐 마음 쓰지 마시라 길게 가져가겠다. 그렇습니다. 아니, 장구 사장님과 엔비디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뗄 수가 사이가 돼서 최대 주주가 아니시잖아요, 엔비디아에. 근데 마음으로는 최대 주주가 최대 아니고 마음은 최대 주주죠. 네. 거의 뭐 젠스랑 다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뉴스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주가는 0.98% 소폭 하락한 262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현입니다. 저희가 광고 나갈 때 뭐 AMD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하면서 부사장님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엔비디아는 안 그렇다. 그 엔비디아는 오늘까지 하면 제가 최근 기록만 보면 9번 연속으로 어닝 그 컨센서스를 이상 맞췄어요. 네. 그 분명히 팩트가 되겠는데요. 오늘까지 물론 오늘은 이제 장 시간이니까 의미가 있겠고요. 오늘 밤에 나올 정규장이 중요하잖아요. 네. 최근 8번 중에 5번은 오르고 3번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그런 CEO들 물론 이번 중국계지만 미국의 CEO들은 항상 기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항상 상당히 겸손하게 항상 보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극히 또 보수를 말하는 사람이 또 몇 명 있어요. 네. 대표적인 분이 Salesforce.com 이런 분들은 워낙 겸손의 극겸손주의자입니다. 상당히 보수를 발표한 분이 있겠고요. 앤디 수여, 리사 수여, 그 AMD의 그 CEO도 진짜 겸손이 몸에 밴 대만 분, 대만 출신, 진짜 겸손.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 소리 지르지 마라. 그렇게 배운 사람 같아요. 진짜 겸손하게 말하는 분인데 젠슨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젠슨하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잠시 이미 다 하셨겠지만 오늘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다만 깜짝 실적 정도는 아닌데 엔비디아는 항상 깜짝 실적 정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도 보시는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게 데이터 센터 아주 좋게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랑 게이밍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게임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딱 하나 부족하게 나온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분야입니다. 그렇죠. 자동차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 분야인데요. 더욱더 주목하실 것은 저는 오늘 밤에 나올 제가 물론 이를 현업은 안 하고 있지만 오늘 목표 주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72억 달러 정도가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분기의 그런 그 예상치가요. 오늘 얼추 평균을 보면 81억 달러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보다 10% 이상 올려놓은 건데 14% 이상. 상당히 오늘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시간 내에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뭐 주주도 아니고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감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연준의 의사록이 있었고요. 러시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러시아 측에서 우리가 일부 군인들 빼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오늘 같이 뭐 축구 얘기 같이 나온 거죠.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토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저기 어디 뒤에 모여서 빌드업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긴장감에 놓치선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갔고요. 연준 의사라고 하면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금리도 올려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자산 대체 대조표죠. 그리고 보유 자산도 빨리 줄여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틀 동안의 그림인데요. 그림인데요. 결국 혼조로 마감했다는 정도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초매 판매가 같은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상당 부분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겠죠. 그 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특징전 두세 개만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얘기 많이 로블록스는 26.5%인데요. 엄청 빠졌네요. 로블록스가 이제 뭐 활성화 상대 이런 데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오늘요. 뭐 제가 정확하게 이걸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아들 뭘지 알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다 추세다는 얘기죠. 지금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들이 항상 마이너스 요인들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지금 더 심하잖아요. 적자니까. 그래서 돈을 파이낸싱을 하거나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증자라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뭐겠습니까? 활성화된 사용자가 늘어나건 매출이 팍팍팍팍 늘어나면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언제쯤 조금 살아나겠냐. 이런 모든 시리즈들이 진짜 금리가 한번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 보면 좀 익숙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다음 달에 7.9% 얘기가 나온다고 맞아요. 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리도 50bp 올리고 말씀드렸던 오늘 블라우드 총재가 가만히 있었지만 7월까지 해서 지금 100bp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약간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적자 기업은 적자 기업대로. 아니면 흑자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PSR이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건 레비뉴 대비건 간에 하여튼 전체 매출 대비 매출 이런 것들 주가 수준이요. 이런 것들이 약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분만 이해하시면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건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가 오늘 매출이 엄청 좋게 발표했어요. 매출도 좋게 나오고 이익도 좋게 발표했는데 어닝도 좋게 발표했어요. 그렇지만 7% 정도 빗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작년에도요. 이 회사가 57%가 매출이 늘어나. 맞습니다. 거의 50% 60% 더블씩 늘어나던 건데 오늘 이분이 뭐라고 이 회사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올해는 상당히 좀 둔화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둔화된다는 정도가 몇 퍼센트인지 숫자는 얘기 안 했지만 대충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동 앵커님. 작년 57%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한 30%? 딱 맞으셨어요. 지금 매출 증가율이 월가에서 예상하는 매출 증가율이 쇼피파이가 35% 정도입니다. 많잖아요. 그렇지만 50% 더블 나가던 기업들한테 아 작년보다 줄어들고 월가에서 37%면 가슴이 덜커덩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피파이건 뭐건 그러니까 쇼피파이 오늘 S나 이런 거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보면 딱 이런 PSR 한번 보세요. PSR. PSR이 뭐 지금은 60배, 80배만큼 나갈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요. 참고적으로 S&P 500 기업의 PSR이 2.8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2.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문제 내볼게요. 아마존의 PSR이 몇이냐. 아마존? 3? 그죠. 아마존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네, 높지 않죠. 물론 아마존은 AWS도 다른 것도 하지만 그게 높지 않거든요. 딱 그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차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뭔가 성장주나 이런 쪽에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던 것들도 지금의 잣대를 보면 문제가 되는 거고 조금 있다가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30%도 엄청 높다고 커졌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작년 57%에 비해서 훅 줄어들었다. 그 얘기다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구글도 나셨죠. 왜냐하면 이게 애플이 iOS에 대한 그 개인정보 방침을 바꾸면서 페이스북이 지금 한 2,500억 달러가 날아갔을 겁니다. 시가총액에서. 그 2,500억 달러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한 300조 원 되죠. 300조 정도가 시가총액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iOS인데 그것도 사실 뭐 미리 그들한테 얘기 좋겠으나 한 3개월 정도 전에 발표가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글은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자들이랑 업체들이랑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 어찌 됐건 메타 플랫폼, 트위터, 스냅, 핀터레스트 오늘 다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2%에서 스냅은 3%까지 떨어졌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엔비디아가 이겁니다 지금요. 오늘 지금 뭐 마이너스 1% 뭐 제가 잠시 전에 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9 그거 제가 모르겠는데 주당이익이 정도 나왔고요. 매출이익이 정도 나왔고 더 자세한 매출이라는 것들은 다 여러분 금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서너 개 분야가 다 좋았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조금 줄어 생각보다 안 난 거가 자동차 분야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이던스는 얼추 평균 81억 달러인데 제시했고요. 평균이 72억 달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의견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보셔야 되겠고요. 과거에도 8번 중에 5번이 올랐고 3번은 떨어졌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 날이요. 그 다음 날 하시면 되겠고요. 에어비앤비는 앞서 이제 김석환 얘기는 얘기 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여행 쪽에서 저만큼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군요. 좀 알죠. 이쪽을 조금 알아요. 이쪽 산업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한 2주부터 계속 이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앞서 그 김석환 얘기한 거에 제가 약간의 숟가락만 얹겠습니다.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요. 이 CEO 어저께 얘기한 분 있죠. 네. 절대로 처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말을.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어저께 키워드는 딱 여기 파란색 써놨잖아요. 트래블 레볼루션입니다. 지금. 여행 혁명 시대. 네, 딱 그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처음 쓴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주 썼던 말이 되겠고요. 트래블 레볼루션 또 메이크업 르네상스 에스테로드에서 얘기하는 거 딱 같은 흐름이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랑은 현실적으로 인지조가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미 수백만 명이 어디서나 일하는 일할 수 있고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세대에 접어든 게 수백만 명이라고 CEO가 직접 얘기했어요. 수백만 명이. 그래서 원격 근무가 일상된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일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삼아서 그 사람 농담 삼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럼 요 당신 지금 어디 있냐? 전화 받고 있냐? 그랬더니 요즘 마이애미에서 치고 계시다. 자기 집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현장이 있는 산업이 아니면은 어디서든 일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말고 수치를 정확히 찝어줬습니다. 그래서 넘버가 중요하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팬데믹 이전 대비요. 여행 기간의 평균이 15%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흘 일하던 사람이 15, 지금 열흘 일하던 사람이 11.5일로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일주일 놀던 사람이 2주일 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일주일은 놀고 나머지 일주일은 거기서 쉬면서 일도 하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7일 이상 숙박이 우리나라에서는 꿈 같은 얘기죠. 7일 이상 숙박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전체 절반 이상. 28일. 우리나라는 진짜 꿈 같은 얘기잖아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도 사실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직장인들이. 28일 이상 숙박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고요. 전체 22%는 28일 이상 부킹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팬덤이 이전은 16%인데 그 22%까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3.6% 올라갔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워낙 고가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바로 이거죠. 월가의 시각이죠. 투자 의견 변화는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봤자 지금 밸류에이션은 엄청 높아요. 저 제대로 위기 풀리 나는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에비타나 찾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리뷰를 발표한 것이 17곳이 발표했거든요. 에브리바디입니다. 17곳 모두 투자 그 목표 주가를 올려놨어요. 이건 제가 오타인데요. 투자 의견은 바뀐 게 없고요. 목표 주가를 올려놨어요. 예, 목표 주가가 오타입니다. 최고는 에보코에서 215에서 235까지 올려놨고요. 울프 리서치는 150에서 170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게 투자 의견까지 올라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익이 많이 늘어나야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뭐 몇 센트 이거 갖고는 얘기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구조적으로 좀 늘어나는 거 나오면 또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여행에 관련돼서 몇 마디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인 흐름. 이거 주가는 이거 샀다가 또 물릴 수도 있죠. 이런 관련된 주식들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김석환이 이렇게 ETF 내겠는데 샀다 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버틸 수 있는지 세상의 변화에 같은 순항하는 건지 역행하는 건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오늘 지난번에 스웨덴 정부대사 얘기했는데 짐 크레머 자신이 뭐라고 딱 이런 얘기했죠. 팬데믹 시대가 아직 끝났다고.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는 팬데믹 끝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업체들이 기업들이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놈 못하고 있는 놈을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에어비앤비 CEO의 얘기를 좀 너희들도 들어라. 왜? 이들은 지금 세상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한테 약간 까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팬덤에게 그때 환상에 젖어있느라고 얘기했던 기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한창 핫했던 기업들 있죠. 팬덤일 때. 줌이나 있죠. 펠로톤 이런.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만. 뭐라고는 안 했지만 아, 제가 그거랑 맞다고 얘기를 안 했지만 네. 그런 기업들은 너희들은 뭐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 이 사람이 한 얘기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서 딱 너희들도 에어비앤비 본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이건 두 가지 그림은 제가 제목만 보여드리겠는데 네. 오늘 CNBC의 또 특집 기사인데요. 트래블이 올해 엄청나게 여행이 늘어난다는 얘기하면서 이건 뭐 주식이 아니라 너희들
싸게 하려면 어떻게 돼? 돈 아끼려면 이걸 하라는 얘기를 하고. 결혼 급증, 여행 비용 급증. 결혼 급증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결혼 비즈니스 엄청 크잖아요. 올해 난리가 났대요. 해외는 더. 해외는 보통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사람들 있죠. 네. 사진 찍어오죠. 포토그래퍼 있죠. 보통 1년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오. 그리고 호텔 같은 거 보면 그 집안 사람들 다 모여갖고 1박 2일 같은 거 다 내줍니다. 웬만한 기본적으로 다 내주거든요. 혼주 입장에서 보면 내줘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우리나라도 대부분 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해외는 워낙 크기 때문에 숙박을 해줘야 되는 게 상례입니다. 대부분. 근데 웨딩붐이 엄청나게 트래블링에 대한 비용을 늘릴 수 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세상에 좀 동전인 거가 되겠고요. 관련된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는 전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여행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웨이 이런 것들은 이거 물리더라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행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교수님께서 쭉 해주시고 계신데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ETF의 주가도 반등하고 있다는 점.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세 번째 리오프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예. 물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그렇죠. 그런 가능성에 예.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관련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뭐 결혼 비용, 여행 비용 그러니까요. 다 오르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디에 투자합니까? 엔비디아에 투자합니까?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예, 좀 좋은 자산에 네. 투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를 네.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새벽부터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 저희는 다시 돌아오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